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페이 사태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 알리페이에 국내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겁니다. 네. 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면서도 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간 누적 4천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고 한 건데요. 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번 누적 4,045만 명의 카카오 계정 아이디, 또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의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을 한 겁니다. 이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애플에서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만드는 그 산출하는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 고객 동의 없이 제공을 한 겁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바로 설명자료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예. 카카오페이는 이제 불법적인 정보 제공을 한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와 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주장입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를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식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 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무엇입니까? 관점의 네. 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보 제공의 성격, 또 개인 식별 가능성에 대한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화면으로도 나오는데요. 이제 신용정보법상 카카오페이가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엔트그룹의 계열사로 해외 법인인 만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동의까지, 즉 동의를 두 개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앞서 잠깐 저희가 언급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페이,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정보를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와 애플 간의 업무 위탁과 수탁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데요. 이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보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금감원은 해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간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창사 최대 위기에 몰린 카카오그룹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는 악재가 더해진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맞습니다. 네, 밤에 잘 때도 더워서 에어컨 네. 없이는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열대야가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열대야면 보통 이제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바로 열대야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워서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 서울의 경우에는 13일에서 14일, 즉 간밤이었습니다. 넘어가는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24일째 계속 밤마다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뭐 이날 서울 최저 기온이 밤에 가장 낮은 온도가 28.3도, 올해 최저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이 간밤 열대야로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올해까지 118년 동안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이어진 겁니다. 지난 1994년에도 서울에서 24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긴 것이 열대야가 이어진 사례는 최악의 폭염이 닥친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8년으로 당시 7월 21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26일간 열대야가 됐습니다. 지금 딱 이틀 남았는데 이틀만 더해도 타이 기록이 되고 또 3일만 더한다면 가장 긴 열대야가 될 것 같고요. 이 부산 역시도 지난번까지 20일 연속 열대야를 겪으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 두 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계속됐고 제주도는 무려 한 달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30일 이상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1994년이 정말 더웠던 해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94년 기록과는 타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운 도시, 제일 더운 도시 하면 저는 대프리카라는 단어가 떠오를 그렇죠. 정도로 대구라고 알고 있는데 체감 온도로는 다른 도시가 더 덥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더운 도시 하면 대구가 떠오르죠. 네. 체감 온도는 기온의 습도 등을 좀 토대를 바꾼 겁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더위를 수치로 계산한 건데 이 결과 어느 도시가 가장 더울까? 지금 예상이 벗어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2015년부터 24년까지 전국의 66개 지역의 여름철, 즉 5월부터 9월의 체감 온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가 29.52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전주, 대전, 경북, 구미가 뒤를 이었고요. 대구는 예상 밖으로 10등을 넘어선 11위에 그쳤습니다. 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 일수 역시 광주는 최근 5년간 평균 30.61로 30년 전보다 2.5배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1.5배 늘어난 대구를 역전했습니다. 대구가 이른바 건식 사우나라고 한다면 광주가 습식 사우나다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즉 해안에서 가깝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이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더위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조어도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 폭염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이 물가가 오르는 즉 히트, 열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가 바로 히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다다귀 오이 10개 소매 가격이 13,269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5배나 비싸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도 나오는데 같은 기간 애호박 한개 가격은 598원에서 2,094원으로 31%, 청양고추 100g 가격도 864원에서 1,540원으로 78.2%나 상승했습니다. 뭐 열무나 배추 가격 역시 각각 6.8%, 5% 올랐고요. 이 채소 가격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육이 부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날씨가 요동친 최근 한 달 동안 채소값 오름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채소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농업관측에서 오이와 애호박의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2%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잦은 비로 열매가 물러지는 등 생육이 부진한 데다 해충 피해도 겹쳤다고 합니다. 네. 뭐 배추와 무 등 다른 채소도 생산량이 줄 것이라면서 이 전망에 따르면 아마 채소를 조금 빨리 구입해 두는 게 조금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편의점 갔을 때 넷플릭스 팝콘을 보고 이게 뭐지? 네. 왜 넷플릭스가 여기 있지? 그렇죠. 이렇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요즘 이렇게 상품들이 다른 분야 콘텐츠와 같이 뭔가 나오는 게 좀 요즘 트렌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본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와의 협업, 컬래버레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색 협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뭐 매출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GS25는 지난 1년간 선보인 넷플릭스 협업 상품 33종의 누적 판매 수량이 1천만 개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 기준 판매량이 1,157만 개로 매출이 350억을 넘었는데 GS25 지난해 6월 넷플릭스 콤보 팝콘을 시작으로 제가 본 넷플릭스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넷플릭스와 협업 상품을 내놨습니다. 전체 협업 상품 중 70%가 맥주와 스낵 및 안주류가 되겠고요. 넷플릭스 보면서 식품도 즐겨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상품군을 구성을 했고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CGV 같은 경우에는 5월 오리온의 대표 과자들을 토핑으로 올린 고래 팝콘
또 꼬북칩 팝콘을 선보였습니다. 네. 영화관 하면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팝콘인데 이 팝콘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꼬북칩도 좋아하는데 시집을 네. 가면 좀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에 푹 쉬면서 뭐 밀린 드라마 몰아서 보기도 하고 또 잠도 푹 자기도 하는데 그렇죠.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취미 적어라 하면 보통 이제 독서, 음악 감상 이렇게 적는데 요즘에는 다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OTT 일본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매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책과 드라마를 추천해줍니다. 올해는 책 4권과 드라마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 CEO들 역시도 이 독서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어떤 독서를 했나 봤더니 AI나 반도체 같은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기술과 관련한 책을 통해서 현실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업에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 경제 경영을 다룰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 경제 경영과 관련된 서적도 인기가 있었고요. 또 휴가 때가 되면 책을 읽고 하반기 전략을 다듬는 이 CEO들의 하는 행동을 따라서 우리들도 한번 흉내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휴가를 이미 다녀와서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갔다 오긴 했지만 네. 제 주변에서는 가장 더울 때는 에어컨 잘 나오는 회사에서 더위를 피하고 진짜 휴가는 좀 늦게 가겠다. 이른바 늦캉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틀만 붙여서 쓴다면 9일까지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9월 달에 있습니다. 네. 이 한국광고주협회가 국내 기업 204곳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언제 가겠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예상 밖으로 8월 중순, 8월 말이 굉장히 많아서 50%를 넘었습니다. 네. 이 여름휴가를 이제 좀 늦게 떠나겠다 이거지요. 하지만 또 여행 계획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더위를 피해서 나중에 휴가 갈 예정이라면서 좀 기타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죠. 이 늦캉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 올해 추석 연휴 주말까지 붙여서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간 닷새간 있습니다. 여기에 19일과 20일 이틀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장 9일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여행업계에선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장거리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경쟁에 나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